오빠, 본부장님, 팀장님도 오셨네요. 현장 분위기가 전혀 비상사태로 불려나온 것 같지가 않네요. 잘 처리된 건가요? 다행히 설비업체에서 빨리 나와주셔서 지금 손보고 있는 중이에요. 일단 급한 불은 끄긴 했는데 손보는 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네요. 자기야, 공짜로 해주는 리모델링이라더니 공짜라고 대충해서 그런 거 아니야? 공사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물이 새? 물 새긴? 저 부문장님까지 직접 나오셨으니 한 말씀 드릴게요.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물이 새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. 그 리모델링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. 본의 아니게 피해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럼 전 현장 좀 둘러보고 올게요. 같이 가죠. 본부장? 저 사람이 본부장이라고? 장난 아니다. 아니 저 나이에 벌써 본부장식이나. 아 그럼 그 저번에 무궁화 양한테 그 3억짜리 다이아반지 줬던 그 본부장님이라고요? 네. 아 궁화 씨는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보다. 아, 저 축받은 기럭지에 무성 본능을 자극하는 저 사슴 같은 눈망울. 떡 벌어진 어깨에 온몸을 휘감은 저 장근육의 남성미까지 완전 퍼펙트. 아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이런 데서 만나다니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니까. 안 그래요 형님? 야 오연정. 그러게 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. 전 전생에 지구를 멸망시켰나 봐요. 우리 엄마가 남자 얼굴 잘생기면 몰골 카페에서 여자가 마음고생한다고 그랬어요. 아가씨는 고모부가 얼굴값 안 해도 충분히 마음고생하고 계시잖아요. 아, 이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어머, 죄송해요. 아니,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. 이랑 아빠, 우리 이만 가자. 여기 일도 여기 일이지만 우리 내일 이사 짐 싸야지. 짐 좀 닦지? 아니, 저 정도면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? 네, 안무부장님 멋있죠. 같은 남자가 봐도. 아, 여기서부터 입까지 다 누수가 되네. 여기 다 열어봐주세요. 네, 차두입니다. 뭐라고요? 아, 알았어요. 일단 끊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언론에서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빚 좋은 개살구라는 식의 트집 잡기 기사를 내보내려는 모양이에요. 그게 정말이에요? 그런 기사가 나간다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 이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어떻게든 기사화되는 건 막아볼 테니까 차 팀장은 회사 홍보팀에 연락해 빠르게 대처 좀 해줘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무궁화 씨는 홍보팀에 연락해 혹시 지금 도서관 상황이 기사화되진 않은지 체크하도록 하세요. 아 그리고 도서관 천장에 쓰일 자재물량 확인해 주문하는 거 잊지 말고요. 네. 일단 천정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네요. 다행히 큰 차질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쳤다고 하니 지금부터 여기로 옮긴 책들만 열람실로 원위치 시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저거 원위치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. 저희 쪽 실수에서 비롯된 거니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에요. 같이 도와야죠. 뭐 하세요? 책 안 옮기실 거예요? 네. 아, 예. 여기 장갑이요. 아, 안보여? 네. 그래도 온 거야? 후, 이제 진짜 끝이다. 우리가 마지막이네? 그래? 오빠가 들어줄게. 아니야, 괜찮아. 줘봐. 줘봐. 할 수 있어? 아우, 자꾸 따라하지 말고 비키죠. 무거워 죽겠는데. 나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요. 아, 알았으니까 비키라고요. 무겁다고요. 이쪽으로 가요. 자, 오빠가 들어줄게.
많고 많은 새꼬지들 중에 왜 하필 거기에요? 이제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네요. 트집이요? 그래요, 트집이요. 내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? 신경 쓰인다기보단 난 기운찬 씨 얼굴 보기 싫거든요. 그럼 보지 말면 될 걸 왜 꼭 내 앞에 와서 나 싫다고 그러는 건지 본부장님 불러드릴 테니 보고 싶은 얼굴이나 실컷 보시죠. 여긴 왜 와? 나 대표 만났으면 그쪽에 달라붙지. 에이, 할아버지도 참. 제가 할아버지 조수지 나 대표님 조수입니까? 됐어. 전화 한 통은 귀도 안 들어보고 뛰어갈래니. 뭐야 이게? 선물은 직접 뜯어보셔야죠. 뭐? 아이 뭐? 누가 물건으로 환신하는 집부터 배우래? 이 싸구려 친구는 따뜻하네. 이거 싸구려 아닌데. 군소리 하지 말고 나가 일해. 앞으로 이런 거에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임마. 아, 네, 네. 그래도 그거 꼭 끼고 다니세요. 할아버지 손 나무 껍질같이 딱딱해서 그 손으로 맞으면 제가 더 아프거든요, 할아버지. 벌써부터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네. 조용한 데로 갈 걸 그랬나 봐. 여기 애들이 너무 많다. 시끄럽지 않아? 아니, 난 좋은데. 그렇게 시끌벅적한데.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아? 난 네가 더 귀여워. 아, 맞다. 오빠 애들 별로 안 좋아하지. 좋아할 거야, 우리가 만든 이세는. 오빠, 우리 이세 내 쌍둥이 어때? 내 시식이나? 뭘 놀래? 난 내 또 모자란데? 내가 자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알아? 형제들 많은 친구들이었어. 같이 몰려다니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더라. 뭘 그런 걸 부러워해? 자, 오빠 우리 결혼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면 안 돼? 심심하긴. 난 네가 이렇게 떠드는 것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. 그래서 싫다고? 난 신혼만이라도 우리끼리 즐겼으면 좋겠는데. 혹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은 집에 안 살아도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식구들 많은 게 좋다니까. 참, 이제 그만 회사 들어가 봐야 한다. 오늘 외근도 했는데 야근은 너무 무리 아니야? 아, 누굴 탓하겠어. 오늘 할 일 못한 내 잘못이지 뭐. 가자. 정신 차려. 집중하자, 집중! 집중.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끝내고 퇴근할 수 있겠어요? 아, 그러게요. 근데 팀장님 퇴근하시게요? 그래요. 우리 없이 혼자만요? 우리요? 그렇잖아요. 일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봐야 하고 그런데. 혹시 일부러 저만 놔두고 퇴근하시는 건가요? 무슨 뜻이죠? 아니 솔직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신입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만 해도 외근에다 야근에다 혹시나 제가 사수 딸이라는 사실을 팀장님께 속인 거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셔서 절 이렇게 혹사시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